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여러분들께 새로운 코너로 인사를 드립니다. 네, 이름하여 반주의 정석이라는 코너인데요. 앞으로 여러분들께 다양한 반주 작품들 가지고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하거든요. 네,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많은 작품들 같이 공부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첫 시간이고요. 네, 무슨 곡을 할까 참 많이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 이제 저희가 공부를 하면서 정말 다양한 작품들, 또 많은 반주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는 작품들 제가 하나하나 정말 썰을 풀면서, 네, 또 정말 도움이 되는 작품들, 또 이제 여러분들께 다양한 또 반주에 관한 모든 것들을 제가 또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클래식 반주 또뭐 응용 반주 가끔 가다가 재밌는 것도 제가 가르쳐드릴게요. 네, 이것저것. 네, 그래서 오늘은 우선 가장 기초가 되는 사실 반주가 어떻게 보면 사실 피아노 를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반주를 잘하는 것과 피아노를 잘 치는 게 별개인가요? 라고 묻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피아노 잘 치고 반주도 잘해야죠. 그죠? 네. 피아노 잘 치는 사람 반주도 잘해요. 네. 유명한 피아니스트를 보면은 머라이 페라이어 같은 사람들은 처음에 정말 반주자로 이름을 날렸다가 후에 피아니스트로 또 대성한 케이스이기도 하고, 실제로 뭐 안드레아 슈프 같은 경우도 참 반주를 잘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 보면, 피아노 잘 치고 반주도 잘하면 정말 좋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피아노를 바탕으로 하는, 네, 피아노 테크닉을 바탕으로 하는, 좀 다양한 각도로 보는 반주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당연히 반주 같은 경우, 특히 이제 가곡 같은 경우는 언어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그 참, 유일하게 가사가 있는, 곡이잖아요. 그쵸? 음악이고. 그래서 그런 가사들, 또 시의 내용들이나 시가 가지고 있는 의미, 또그곡 안에서 그 가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들이 음악을 통해서 또 저희가 이제 반주하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또 그런 것들 어떻게 표현했을 때또 손으로 실제로 건반에서 어떤 소리로 어떤 언어를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정말 하나하나 좀 알려드리고 싶기도 하고 그렇게 좀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정말 다양한 각도로 또 기본 테크닉이나 피아노 정말 좀 이렇게 쉽게 할수 있는 것들 제가 많은 팁들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많이 좋아해 주시고 네, 많이 구독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번 해볼게요. 오늘 우선 제가 준비한 곡은 슈베르트거든요. 정말 가곡의 왕이죠. 네. 사실 슈베르트 가곡이 정말 많기도 많고 어렵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보면은 오늘 곡은 정말 좀 어려운 작품이에요. 근데 봄이기 때문에 네, 봄이니까 또 슈베르트의 또 임프릴링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사실 이 곡은 피아노 소나타만큼 좀 어렵거든요. 네. 어려운데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 중에 하나는 피아니스틱해요. 네, 이 작품이 상당히 피아니스틱한데 어떻게 하면 이 손가락 컨트롤을 하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 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었고 또 하나는 제가 그 쉐네뮬러린에서 한 부분을 또 여러분들에게 한번 예를 들어드리고자 하거든요. 네, 그래서 같이 조금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선 보시면, 네, 전주서부터 조금 약간 어려워요. 네, 이 곡은 전주서부터가, 보시면은, 뭐 가사의 내용은 사실 그래요.
이제 걷는, 사실 안단테 템포는 사실 걷는 템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봄에, 정말 봄의 분위기가 이제 물씬 나죠. 뭐 하늘도 맑고, 네. 그리고 이제 뭐 녹색의 이제 어떤 계곡이 있고, 또, 근데 이제 이 주인공은 어찌됐든 그 과거를 약간 회상하는 거예요. 그 여자랑 같이, 그 걸었을 때. 그때 너무 좋았었는데, 지금은 현재는 이제 현재고, 그 일은 과거의 일인 거죠. 근데 과거의 일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여자랑 같이 있는 건 아니고,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별로 이제, 지금은 헤어졌나 봐요. 헤어졌는데, 이제, 네,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 하늘도 너무 맑고, 네, 좋았던 기억이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꽃이 폈는데 그 꽃을 그 여자가 꺾은 그 꽃, 이제 그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뭐랄까요? 그물 속에, 그 물 속에 비친 그 하늘에서 그 여자의 얼굴을 본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지금 여기서 이제 중간에 곡의 분위기가 이제 단조로 가요. G 메이저에서 G 마이너로 가면서 이 곡이 뭔가 분위기가 이제 불길함을 가지고 오죠. 네, 불길함을 가지고 온다는 건곧 결국 이 곡은 해피엔딩이 아니라는 거. 해피엔딩이 아니고 결국은 지금은 이제 그 여자가 자기 옆에 없는 사랑하는 여자가 자기가 산때 사랑했던 여자가 지금 없고 근데 이제 지금은 그때는 정말 그냥 순수했었고 너무 좋아했는데 지금은 그냥 좀 그런 거죠. 그때는 너무 좀 어렸을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좀 순수했고 그랬는데 지금은 뭔가 욕심과 그런 어떤 쾌락과 그런 다른 그런 요인들로 인해서 그게 변한 거죠. 변질이 된 거고. 뭐 그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돌아온 다시 G 메이저로 다시 돌아오는 그 마지막에는 내가 만약에 이제 새가 된다면 그 어느 언저리에서 새가 된다면 그냥 노래를 하겠다는 거예요. 네. 긴 여름 동안. 그러니까 지금 봄인데 긴 여름 동안 나는 소머랑 간첸 소머랑 여름 동안 나는 노래를 하겠다라고 이제 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좀 뭔가 씁쓸하죠. 그렇지만 끝은 씁쓸하지만 이게 보면은 슈베르트는 항상 뭔가 뭐랄까요? 메이저예요. 메이저인데 상당히 그 메이저가 밝지 않고 좀 약간 슬픈 게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거죠. 감성이 웃고 있지만 나는 지금 되게 슬프고 사실 울고 싶은 건데 그냥 웃고 있는 거.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예, 그런 거고. 이제 반주 악보를 보시면 사실 되게 컨트롤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반주자들이 가장 좀 약간 혐오한다 그럴까요? 혐오라고 하긴 그렇고 가장 어려워하는 곡들이죠. 왜냐면은 피아노 곡에서도 이런 곡들이 나오면 사실 되게 컨트롤하기 어려운데 노래를 맞춰서 피아노가 이렇게 일정하게 쳐줘야 되는 것들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네, 사실 어려워요. 근데 어쩔 수가 없죠, 그렇죠? 근데 보시면 앞에 전주서부터도 피아니시모인데 이미 되게 슈베르트 감성이에요, 그죠? 그리고 상당히 심플하지만 이 안에 모든 게 사실 되게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냥 걷는 그냥 이미 벌써 이 남자는 벌써 걷고 있는 거죠. 그 과거의 추억 속으로 그랬을 때 벌써 여기서부터가 컨트롤이 잘안 돼요. 왜냐면 그다음 라라
너무 맑았다 이런 가사인데 거기에 람팔라라라라람 벌써 가사가 람팔라 그 다음에 라라라라라라라라라 그 다음 여기가 이제 그때 과거예요. 근데 완전 피아니시모로 네. 그다음에 뜻이거든요. 여기서 또 하늘은 너무나 파랗고 밝았다 해서 이런 게 너무 어렵잖아요. 피아노 곡에서도 어려운데 반주는 거기다가 라라라라라라라 쿵짝쿵짝인데도 이미 벌써 피아니시모의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여기서도 나오기 시작하면 간주는 그러니까 간주인데요. 간주는 간주가 벌써 많은 거를 하고 있고요. 중간에 노래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 정말 그 뭐라 그럴까요? 화려한 봄에 그 꽃들이 막 이제 피어나는 건데. 네, 그렇죠. 이제 보면 반주도 벌써 뭔가 얘가 움직임이 있잖아요. 그렇죠. 앞에는 그냥 걸어요. 걸어서 그때 그 과거에 그냥 보니까 이제 뭐, 네, 봄에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그 과거에, 아, 그 여자랑 같이 이렇게 걸었었고, 그 여자 옆에서 이렇게 내가 같이 걸었었고,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꽃이 피고, 뭐 그 여자가 이제 꽃을 꺾고, 뭐 이런 그때 같이 했던 일들이 이제 나온 장면인데, 거기에서 보면 이제 벌써 이미 이 반주 음영 자체가 움직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꽃들이 이제 피어나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아름다운 멜로디죠. 슈베르트의 정말 전형적인. 근데 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왼손 같은 경우도 벌써 이미 한 음이 있고 여긴 벌써 세 음인데 들릴 때 벌써 이 음이 되게 작게 들려야 되니까 그럼 얘는 정말 100분의 1로 작게 치든지 그리고 거의 얘가 뱅글뱅글 약간 도는 것 같죠? 좀 약간 그죠? 거기다 레가토도 해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아요. 레가토도 해야 되고 왼손도 정말 컨트롤해서 정말 작게 쳐야 되고 피아니시모로 쳐야 되고 16분 음표들도 정말 작고 고르게 쳐야 되고 할 게 너무 많네요. 그죠? 정말 작게 치세요.
그 다음 Das Blaue Himmelsfeld의 Sol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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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나서 갑자기 뭔가 분위기가 뭔가 불길해요, 그렇죠? 여기가 이제 갑자기 뭔가 하늘의 그림, 블라우의 힌멜스빌트에서 여기서 이런 싱코페이션 칠 때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게 절대 액센트가 아니고요. 페달은 절대로 이 페달이 왼손 베이스하고 같이 돼야 되지 늦게 나오면은 페달이 사라진다는 거. 사라지지 않게. 그러면 페달의 끝은요 언제나 그 같이 뛰고 근데 연결해서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체인지를 레가토 페달을 쓰시면 안 되고 안 그러면 되게 지저분하게 들리죠, 그죠? 피아니시모 나오는 부분들은 거의 수비토 피아니시모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중간에 어차피 그 수비토 피아 그러니까 피아니시모 나오기 전에 그 전에 가사에 리비 글릭 그다음이 콤마가 있고 운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글릭한 다음에 어차피 노래하시는 분들이 조금 숨을 쉬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충분히 그 피아니시모를 준비할 타이밍이 필요하고 노래하시는 분들도 타이밍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랄랄라 시간이 충분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 신경을 써서 그 피아니시모 나오기 전에 약간의 뭐랄까 구멍을 만든다 그러죠. 완전히 그러니까 랄랄라 없애야 피아니시모가 되고 수비토 같이 되니까 그 다음에 랄랄라라라라라라라 여기가 이제 그 다음은 마지막 이제 아까 그 새가 돼가지고 내가 그 여름 내내 나는 새가 돼서 이제 노래를 부르겠다. 달콤한 노래를 달콤한 노래를 부르겠다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이제 디미누엔도가 되고 나서 마지막에 보면 여긴 정말 어려운 게 왼손에 싱코페이션이 나오거든요. 이 싱코페이션 정말 어려운 게 왜냐면 절대 점핑을 하면서 음이 자기 피아니시모로 치는데 이게 틀리면 또 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 어려워요 여기가. 같은 경우에 렐레 파도신데 이거를 왼손으로 치셔도 돼요. 랄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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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은 리타르단도 안 하고 그냥 디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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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뭐라 그럴까요? 절제하는 톤, 또 컨트롤이 잘 되는 손가락, 깨끗한 페달. 그러니까 정말 피아니스트가 할수 있는 상당히 고전적인 어떤 그러니까 이 피아니스트의 기본기를 볼수 있는 작품이죠. 네. 연습을 그래서 딱 들으면 예를 들면 슈베르트의 줄라이카 같은 곡들도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에뛰드 같은 느낌이 약간 있어요. 네. 그래서 연습을 물론 많이 할 수는 있지만 딱 갑자기 쳐보라고 했을 때 아, 저 반주자가 상당히 피아노의 테크닉이 좋구나라는 것이 이게 딱 드러날 수 있는 작품이죠. 이런 것들도 보면 아, 손가락의 기본 테크닉이 얼마나 그러니까 손가락을 독립적으로 잘쓸수 있는지 없는지가 되게 티가 많이 나는 작품이거든요. 그런 곡들이 슈베르트는 기본적으로 좀 많고 뭐 마왕 같은 건뭐 말할 것도 없지만 그런 것들은 더 이제 옥타브 테크닉들이 너무 많고 뭐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이제 슈베르트의 그 쉐네밀레렌 중에 제가 좀 좋아하는 부분이 있는데 너무너무 그 좋아하는 부분인데 너의 길에 보면은 6번이죠. 6번에 보면은 그 시냇물한테 얘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꽃한테 이제 뭐 묻고 뭐 별한테 묻고 뭐 이제 그 시냇물한테 이제 보면 그다음에 이제 시냇물아 나의 사랑 시냇물아 너왜 아무 말도 안해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면 물론 그냥 다다다다디다 이런 거지만 들었을 때 시냇물이 그냥 졸졸졸졸 이런 것 같잖아요. 근데 피아노가 그냥 근데 시냇물이 콸콸콸콸이 아니고 졸졸졸졸인데 시냇물이 근데 오늘 왜 말을 안 해? 저 너무 조용해. 약간 이거예요. 그러면 피아노가 반주를 할때 라라라라 이렇게 칠 수가 없는 거거든요. 피아노가 그냥 슬퍼야 되잖아. 왜말안 해? 그런데 기쁠 수가 없어요. 단조 단어만 얘기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 단어를 알고 싶은 거죠. 아인 웨르첸이라고 나오는 단어인데. 너무 너무 이 부분을 저는 정말 너무 좋아하는 부분인데 여기도 그렇고 중간에 그 다음에 라라라라 그 다음에 라라라
말안해이게아니라분달리시가나오죠리라라랄리랄리라파이터사겐사페슈타인리어베슈라인립스지미어그녀가나를사랑해이거예요어거기서리라라라라라라라라라리라라라라라리라네너무순수하죠그쵸어친엠블한테가가지고막얘기를하는거잖아요그녀를사랑하는데그지그런이런어떤보면피아노가다디다다이런컨트롤을하는것들이얼마나반주를하는데있어서중요한거지요피아노를치는데있어서도엄청중요한거지만반주를하는데있어서는더할나위없이중요한것들이거든요그래서이런것들을할때손가락이훨씬손들이다라라사실얘기를하자면정말손이이안에있는저는그런얘기도많이하거든요이손이납작하게치는어떤이렇게치는이런소리들은들으면이미벌써소리가퀄리티가별로없어요왜냐면건반에이미벌써이게납작한건공명이되는소리가하나도없거든요악기들은다구멍이있어서공명이되지만피아노는어디서공명을할데가없는데기본갖은소리는결국은이안에저희가어릴때피아노책에보면공처럼아니면계란이들어간것처럼이안을동그랗게만드세요이렇게얘기하잖아요그런것처럼이안에서이소리가얼마만큼이안에근육을내가당겨서쓰느냐에따라서소리가이소리하고다르게나는거또이안에공간을내가얼마나잘활용하느냐에따라서피아노가내가낼수있는소리는상당히따뜻하고동그란소리가나는지아니면정말납작한빈대떡과같은소리가나는지는내가결정할문제인거죠네그래서여기가안에다여기도마찬가지예요근데그런걸생각을안하고그냥치는거하고또손가락도그냥절대로연습을많이한다고해서될건아닌거라고저는생각을하거든요그거는뭐피아노를치나반주를하나똑같은얘기지만그런것들을많은곡들을통해서여러분들한테앞으로도제가조금씩조금씩제가아는범위내에서여러분들한테도움을드리면좋겠고요또뭐가사라든지가사가의미하는거여기서는뭐가더중요하고또노래가사와상관없이반주에어떤새로운멜로디가있으면그런것들알려드리면참좋겠고요정말많은곡들이있죠그리고또가곡은어떻게보면상당히함축적인곡들이많으니까짧고짧고굵게 그런곡들을하나하나씩재미나게가르쳐드리면참좋겠습니다네우선오늘은여기까지하고곧조만간새로운곡들로한국가곡도좋은곡들이너무많잖아요네한국가곡뭐영미가곡프랑스가곡정말다양한러시아가곡다양한곡들로여러분들찾아뵙도록하겠습니다가끔은흘러간팝송도좀할까요 네샹송
좋습니다. 네, 어쨌든 여러분 또곧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주의 정석. 네,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